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회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합시다.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쭉 이어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중에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늙어서 죽든 간에 우리는 마지막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쭉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애절한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도거든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단 1분간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모세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막 복받쳐요.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 그것 때문에 자기는 연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어차피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안 가르쳐줘도 한 번은 죽어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건강함이 있으면 병든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막 요청하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3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저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도 저기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왜? 모세는요 죽을 때 120년 120살까지 죽을 때까지 눈에 기력이 쓰여야지 아니었어요.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모세는 쓰여야지 아니한 그런 눈의 기력이 약해지 않았다는데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막막이 양쪽 다 떨어져서 이게 볼래니까 말씀을 준비하려니까 너무 힘드는 거야. 성경을 보는 것도 힘들고 막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거야. 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또 그 종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대화했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야.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너는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나를 할 수만 있으면 저기 들어가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에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가 날마다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벌써 나이가 어린 나이가 초등학생이 됐네? 중학생이 됐네? 고등학생이 되었네? 청년이 되었네? 군에 갈 때가 되었는데? 직장에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고 생업에 종사하고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다 빠지고 백발이 돼. 나는 이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질문을 그런 질문을 자꾸만 해야 돼. 소년 때 했던 그 질문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젊었을 때도 중년 때도 노년 때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거룩한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이런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룩한 뜻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저 약속의 땅만 바라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자기는 이제 죽으러 가야 돼. 죽음을 맞이해야 돼.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것을 경험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시체를 이용하려고 마귀가 와가지고 시체를 가져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우상을 만들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미가엘과 다투는 일이 나와요. 유다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시체를 감춰버리셨어요.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모세는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약속의 땅에 밀어넣으셨어요. 그냥 밀어넣으신 게 아니라 강력하게 밀어넣으셨어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마음이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늘 모세 옆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종자, 모세의 노예는 아니지만 시종이야. 하늘도 여기까지 다 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또 사모님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누가 하고 이야기를 가만히 지켜봐요. 하나님 그거 다 보시거든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 그 사람의 마음가짐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인데 무슨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목사님도 하나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 그것이 나에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자리에 앉고 일어선 것도 아시고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아시고 인상이 부글부글한 것도 아시고요. 속으로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이런 것도 아시고 그래서 나이가 들을수록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야 돼요. 젊은 사람하고도 좋아야 되고 어린아이에게도 좋아야 되고 여자, 남자, 노인성도 하고 다 커뮤니케이션 좋아야 돼요. 제 자랑 같지만 조금 소년 때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의 성품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그런 은혜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를 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여러분 자기 성품이 어떤 목 안 하고 부딪히고 기분이 안 좋고 무락무락하고 그러면 그 사람 전도 나가야 돼. 우리 교회 와서 임차 준 사람 따라서 전도 나가야 돼. 젊은 사람인가 누구든 전도사든 교육자든 어른들이든 누구든 나가서 보면은요 별의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려. 다 들어. 내가 이 모양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하고 거치는 돌처럼 다른 사람하고 부딪혔어. 또 겉은 안 부딪혀도 속으로 엉큼하게 이렇게 이런 것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육으로 사는 것은 아니야. 우리 영으로 살아야 돼. 근데 이 육적인 기질 때문에 우리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전도 가자. 전도 가면 비를 맞춰야 되고 눈치가 빨라야 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뭘 필요한가? 육적으로 뭐가 필요하지?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 일도 그렇고 주님 일도 역시 그래요. 가정 지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하다 갈 것인가? 내가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닥칠 엄청난 쓰나미 현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영적인 쓰나미이기도 하고 육체적으로는 재앙으로 온다고 난 생각을 해요. 지금 이미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에 그분은 다시 한번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고 강하게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아직 함량 미달이에요. 우리 세대는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쓰나미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재앙이 일어났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반대급부로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종말의 재앙이 종말론적 재앙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사단으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재앙입니까? 뭐 녹조현상 또 이런 것들조차도 전염병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손에 지금 다 달려있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차원으로 너는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부흥케 하셨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거든.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40년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도 없고 도시도 없고 나라도 없었어요. 그들은 순전히 방어정신으로 살았어요. 공격이 아니라 순전히 방어정신으로 지금껏 살아남았어요. 그들의 생각과 영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영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육적으로도 전투적으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 매뉴얼이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는데 그들은 닫혀 있었어요. 영성이 다 닫혀 있었어요. 왜? 그들은 바로왕의 친구처럼 됐던 나중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 바로왕도 죽었지 요셉도 죽었지 시간이 몇백 년 지나면서 그들은 노예로 전락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노예는요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하는 거야.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만, 불순종했다 그러면 채찍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도 나중에 조금 더 심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400년 동안 용성이 다 없어지고 갇혀지느냐. 생존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가서 벽돌을 몇 개 만들어야 되는데 벽돌 만들지 못하면 밥도 못 먹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또 게으르고 군뱅이같이 구르면 또 채찍으로 죄패고 아프다고 하지 마라고 그만 때리라고 성질이 있으니까 막 이러면 야 저 새끼 죽여버려 죽여버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부지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난받잖아요. 왜? 생존의
매달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노예 근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불순종, 불만, 이거 드러났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깊이 깊이 노예 근성으로 깊이 깊이 물들어져 있어. 먹는 거, 마시는 거, 쉬는 거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영적인 것을 얼마나 영적인 것이 깜깜한지 몰라요. 하나도 안 되니까 저들이 막 기도하는 거야. 아이고 못 살겠네. 언제 우리를 해방시켜주나. 그런 전설처럼 내려오는 누군가가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시켜 내려온다. 온다. 그게 430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꺾였어요. 영성인, 영적인 모든 것이 다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단 하루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끄집어내셔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정신은 아니야. 아직도 노예 근성이야. 습관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노예야. 노예. 노예로 단련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껍데기는 어른이야. 근데 속에 있는 생각이나 습관이나 버릇이나 말이나 이런 움직임은 아직도 소아틱해요.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면 할수록 나가서 남의 집 살이를 한번 해봐야 돼. 남의 집 살이에서 죽도록 고생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고생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 살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땡볕에. 그러니까 생각이 안 열리면 연단을 더 받아요. 먹는 것 때문에 생존에 매달린 이런 일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영적인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루 만에 끄집어내셨어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다 끄집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과정에 전혀 불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저마다의 간증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간증했어요. 그 간증들은 굉장히 영적인 것도 있고 은혜스러운 것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된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수준 이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묻어있는 그런 간증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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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려고 하는데 천국에 온 영혼들은 10%도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나의 나라에 들어온다. 안타깝고 속상하다. 주님이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고난으로 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하고 판단 잘못해서 오는 실수와 고난 때문에 연단을 죽도록 받다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야.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씩 응답을 해주셔. 하나님이 애초에 주시기로 약속한 그 능력과 축복이 있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다가 내가 무지해서 일천하고 경험이 없어서 또 고집을 내세우고 내가 내 마음대로 영적이다 하면서 실제는 육적이야. 내가 육체가 부서지지 않았어. 생각이 깨지지 않았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저마다의 고난의 간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모세야 너 이런 일로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모세는 하나님께 막 가나안 땅에 들고 싶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너 내 종이고 여기까지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원래 들어가기로 준비되어 있던 종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깨졌어요. 왜? 무리바 물가에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렇게도 했고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막 그러다 반석을 치는데 두 번 쳐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애초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애초의 약속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거거든요. 가나안족속, 히위족속, 여부스족속, 브리스족속, 아모리족속 길가서 족속 그 7족속을 멸하고 쫓아내고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이 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
땅은 만나와 메추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거야. 그 땅은 적과 꿀이 흘러넘쳐. 그 땅에 들어가면 항상 샘이 넘치고 가물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땅이 다 수용할 수 있고 산 골짜기마다 물이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는 꿀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반석이 터지고 반석을 깨서 두 번 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반석 치는 것은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온 것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다는 것은 없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반석 칠 일도 아니야. 이건 순종해서 가야 될 일이야. 먹는 것 때문에 애굽에서 있는 것이 좋았어. 거기에서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음껏 고기도 먹을 수 있었어. 우리의 정력이 약해진단 말이야. 이 광야에서 뭘 먹으라고? 애굽에서 가지고 뭐 다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받으셨어.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에 임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 그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그렇죠? 조금 있으면 엘림의 70주가 나올 텐데 그걸 못 기다려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마라 있은 물을 나뭇가지를 넣어서 달게 하셨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순종이고 불만이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막 솟구쳐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그건 좋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야 반석을 치신 예수님, 반석은 예수님이다. 반석을 치는 것은 믿음이다. 그런데 모세는 혈기로 두 번 쳤다. 이런 영감을 받기를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그런 영감 받는 걸 좋아해. 말아있은 물을 달게 만드는 그것도 야 기적이다. 이건 얘기치 않은 거 불필요한 기적이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기억에 없던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불순종과 불만이 몸에 배어서 늙은 성에 배어서 이거 부서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없던 계획들 40년 동안 잡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쓰나미를 준비하십니다. 새로운 사건도 준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된 그것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꿀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엔게디라고 하는 그 산골짜기가 있는데 일단은 중동 지방에 가면 모두가 다 모든 땅들이 다 노래. 화강암 이런 바위들도 노랗고요. 야 이렇게 낮에는 막 40도 이상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런 골짜기에서 샘이 솟구쳐서 나올 수 있을까? 시퍼런 물이 호수 같은 이 물이 막 나오고요. 홍해 바다가 나는 붉은 홍차를 써서 붉은 바다인 줄 알았더니 얼마나 시퍼렇고 맑은지 물속에 훤히 들여다보여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엔기디 골짜기 도망갔어요. 사울이 계속 쫓아가면 도망가고 끝까지 산골짜기로 들어가는데 근데 거기서 물이 콜콜콜콜 쏟아지는 거예요. 샘이 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는데 민원이 바뀌었어. 뭐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순종, 불만, 원망, 불평.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의 영은 400년 동안 영이 완전히 막혀졌어요. 뭐 때문에? 생존 때문에. 뭐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생활하는 것 때문에 영이 꽉 막혔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사는 것 때문에 생활하는 것 때문에 우리 용성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잖아요. 주일날 왜 안 나왔어요? 목사님 직장에서 원해서요. 직장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저 잘려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아, 이해는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데 집착할 수밖에 없지만 생존에 매달린 이것 때문에 내 용성이 막히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면 단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출애굽에서 출발할 때 딱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다른 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모두 도중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가나안 애굽에서 출발할 때 사람들은 다 40년 만에 그 가나안 여정 가는 과정에 다 죽고, 죽는 원인이 뭐야? 모세까지도 불순종으로 인해서 못 들어갔어요. 모세까지도. 미리암, 아론, 그들이 크고 작은 죄에 연관이 다 되어 있어요.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가 줄을 잘못 쓰는 것을 보면서 소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이라면 부모님들의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으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40년이 걸렸고요.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 7족 속들과 전쟁을 하는데 그걸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점령해 나가는 거. 이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너 생존에 너무 매달리면 노예 근성이 만들어진다. 불순종이 형성이 된다. 먹고 사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순종이 나고 불만이 나고 원망 불평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 임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반항하니까, 집단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저것들 저거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저녁에는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가 계속 날아오게 했어요. 왜? 애굽에서 내가 좋았어. 애굽에서 내가 좋았어. 만원을 부쳐 먹는 것도 실컷 먹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필요하지만 임시로 기적을 일으켜서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에 방어적인 믿음을 가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니까 호렙산으로 모세를 불렀어요. 소명과 사명을 주실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이 그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 근심을 알았으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며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족 속, 헷족 속, 아모리족 속, 브리스족 속, 히위족 속, 여부스족 속, 길가족 속, 그들을 쳐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거하게 하겠다. 모세의 소명받기 전에, 40년 애굽으로 연단받기 전에, 애굽으로 가기 전에 모세는 그렇게 80살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그 약속의 땅은 그냥 약속의 땅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나라입니다. 나라. 당시에는 도시국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하나님께서 지금 초자연적인 역사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닥칠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떤 강력한 쓰나미들이 올 텐데, 재앙도 막 몰려올 텐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하나님은 그런 거 많이 시키세요. 아니 애굽에서 도망 나왔는데 하나님이 80살에 다시 가라고 그러시니, 가면 내가 잡혀서 죽을 텐데, 과거가 있는데 하나님 또 들어가라고 그러시니,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가서 부시라고 그러시니,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도요, 불세리 사건이 있기 전에 너는 세계로 갈 것이고 세계 많은 영혼들이 너로 인해서 성례부를 받을 것이며, 너희 교회를 통해서 너가 교인들을 잘 훈련시키면 성도들과 함께 너는 세계로 갈 것이다. 내가 세계로 갈 수 있는 물건도 열어줄 것이다. 이미 세계로 가고 있고 지구를 한 30바퀴 이상 돌고 돌았는데 앞으로 더 가야 될 더 원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불만과 불순종과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막 생겨서 어떻게 해요? 비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 비상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을 시켰어요. 법적으로도 고발을 당해봤고요. 그러면서 귀신들에게도 공격도 당하고 이제는 성도들이 지옥 가는 경험도 하고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 몸에 이상 징후가 막 나타나는 거야. 손목에서 물이 매일 차. 이걸 주사기로 빼도 또 차고 또 빼도 또 차고 이걸 수술을 해봤는데 30분 수술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4시간을 해서 죽을 뻔했고 근데 이 수술을 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 사인인 거예요. 다시는 수술을 못해요. 달고 살아야 돼. 왼쪽 눈, 오른쪽 눈도 막막 다 떨어졌어. 이 성령의 불세례 사건 한 번도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영의 세계에 들고 들어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능력의 세계, 영적인 영역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인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거기에 들어가다 나오면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세례 책을 통해서 다 낱낱이 기록하게 하십니다. 아직도 불세례 책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계속해서 지시를 또 받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능력의 시대에 도래하는데 여호수아는 그 엄청난 대적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질 때는 안 될 때는 뭔가 불통할 때는 거기에 뭔가가 죄가 있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직도 속으로 음란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물질의 탐욕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스라엘의 전진하는데 전진을 멈추게 하는 아간 같은 사건이 있고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아간 사건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잖아요. 불순종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50명이 고라타단 아비람 때문에 부추겨서 수많은 사람 안 죽어도 될 사람. 그래서 믿음은 같이 봅시다. 믿음은 방어적이어야 된다. 방어적이야. 방어적인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엄청난 능력의 시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대부흥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나중에 영국의 웨일즈에 강력한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그들이 부흥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처음엔 한두 사람이 몇 사람이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웨일즈 부흥운동이 막 세계로 번전하게 생겼어요. 미국의 아주사 부흥운동, LA 가면 아주사 지역이 있는데 아주사 부흥운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수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불이 강력하게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도 산골짜기 틈바구니에서 밤새도록 기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능력받고 불을 받고 신유운동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중간에 그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박대성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어떻든 그들에게 신유의 능력이 주어졌어요. 마지막 종말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두 중인의 능력자들이 나온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능력받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받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아도 은혜 받고 그래도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순종이 나와요. 언제부턴가 생업으로 돌아가잖아요. 목회자들 생업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생업에 찌든 삶에 어떻게 영성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노예로 찌들다 보니까 400년 동안 영성이 다 죽었어요. 그냥 추억만 할 뿐이야. 하다하다 안 되니까 기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면서 일주일 혹은 열 하루길에만 갈 수 있는데 저들이 광야를 가면서 도착하는 곳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또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것은 어느 정도 경험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이전에 지나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전에 할 수 없던 참 많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건데 그러려면 안전벨트를 해야 된다. 그 안전벨트가 뭐냐? 하나님의 애초에 모세가 소명받듯이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준다. 적과 꿀이 이런 것들 다 준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안전벨트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전벨트라니까요. 마지막 우리 세대는 종말 직전의 세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대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코로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재앙이 일어나고 날씨 기후변화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113년 만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뭐든지 비가 한번 내리거나 가뭄이 들거나 산불이 일어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로 막 치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험하지 못한 그 시대 동시대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환경을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욕구를 자극하신다. 이래도 기도 안 해?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날씨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다른 나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다른 나라의 전쟁이 벌어지면 그들 나라만 전쟁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가 일파만파로 전 세계 막 타전하잖아요. 네트워크가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욕구를 자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마귀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욕구를 자극하시고 마귀는 육적인 욕구를 자극해서 타락한 문화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든가 말든가 노세노세 젊어소라세 하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간증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간증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광야에서 간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은 원래 만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들어있었어요. 광야 40년 그 생활 그 자체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만나 먹었다. 메추라기도 먹었다.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고 만나로 와플 같은 거, 그 꿀 섞인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와플 같아요. 맛이.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빠서 빵으로도 먹고 그걸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주시기로 한 약속과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분천마다 산천마다 꿀짜기마다 물이 막 흐르는 그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간증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받을 약속에 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적과 꿀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시로 비상식량으로 만나와 메추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상식량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 불순종으로 생겼어. 얻어맞을 일이 생겼어.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지. 근데 그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니야. 내 안에서 판단착오를 일으키고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고 나도 모르게 불신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려고 할 때는 벌써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떠나 있고 내가 신앙에서 건전한 신앙에서 궤도 이탈돼가지고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회개를 막 하는 거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순전히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면은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없지만 비상신이야. 그래! 너희들이 회개하니까 주는 거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게 뭐예요? 이 반석에서 내가 물 내려!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었어요. 마라 있음을 그것도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원망하고 불순종하니까 나뭇가지를 던져라 모세가. 물이 달아지면서 먹어. 조금 지나니까 엘림 70주 종려나무가 있는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실컷 물을 먹잖아요. 엘림 70주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까지 오면 그곳에서 실컷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소산을 딱 생기고 난 다음에 만나가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주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욕구를 자극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나도 모르게 은혜가 떨어지면요, 기본적인 인간성이 나오는 거야. 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잘하겠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예나고 보면 인간성이 다 나온다니까. 버릇들이 다 나와요. 고쳐야 될 버릇들.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수고하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 이것이 다 나와. 총각 초녀 때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 이런 것을 끝까지 결혼하고 나서도 고수하면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갖는 것은 희생이야.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것도 많아. 이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내가 또 양보를 하고,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거야. 일반적인 가정이에요. 그게 안 되면 혼자 사는 게 나아요. 그냥 저 사람이 나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결혼하면 될 것 같죠? 피 터지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양가 집안이 또 얽히고 설켜있지. 기질이 다 다르지. 성격 다르지. 제멋대로야. 원래 그래서 제멋대로 이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하는데 지지겁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양보하고 배려하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결혼, 사모님 만나서 결혼하고 나는 천국. 사모님은 결혼하고 나서 지옥.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폐결력이 시작이 됐어. 시집 식구들이 계속 잔소리 하는 거야. 나중에 잘 되더라고. 사모님 지금 잘 됐잖아. 토실토실하고 얼굴이 갸름한 것보다 약간 몽실이 같고 달덩이 같고. 저런 사모님 얼굴 보고 한 번도 못생겼다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 나한테만 못생겼다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시로 생기는 악습이 있어서요. 그건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야. 지금은 불신앙이 없고 불순종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환경이 딱 처해지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받은 은혜가 다 순식간에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고기 먹지 못하니까, 채소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싶다고. 처음에는 먹고 싶다고 시작해. 하고 싶다, 먹고 싶다, 그립다. 그러다 나중에 조금씩 더 지나면 원망이 되고 불순종이 되고,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가족 전체가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면서 조금 있으면 굶주렸다고 생각하고, 결론은 뭐야? 모세 따라다니다 이렇게 됐다. 저 인간 만나서 이렇게 됐다. 이 인간 만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만나 사건이고요. 메추라기 사건이고 마라 사건이고 반석을 치는 사건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툴툴거리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알든 모르든 어떻게라도 개입을 해주세요. 믿습니까? 기본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죽지 않도록. 근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기본적인 약속이 있는 거, 그 약속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도태되는 거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의 이런 간증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처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각기 저마다의 간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어떤 축복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은 내가 모르지만 사실은 불신앙에 대한 간증인데 내가 잘해서 간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에 대한 간증이 있고 축복의 간증이 있고요. 광야 40년은 지금 불순종에 대한 간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런 간증은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7절에는 그런 말씀이, 너는 이른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라든지 산지든지 시내든지 분천과 샘이 흐르니라.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것을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땅이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 물이 흐르면 하늘에서 내리면 그게 호수가 돼버리고 호수가 땅이 물을 다 받아낼 수가 있어요. 조금만 파면 거기서 물이 터져버려요.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경계지역이 있는데 금문소가 있는데 요르단에는 황량해. 요르단에 있는 나라가 굉장히 황량해.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근데 이스라엘은 금문소 딱 지나보니까 파란 잔디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뭐야? 땅과 땅 사이의 경계 철조망이나 이런 경계지역 금문소 하나인데도 이쪽은 파란 잔디가 있고 종려나무가 막 끝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키부츠 농장이 집단적으로 막 있는 거예요. 펼쳐져 있어요.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키부츠 농장에 가가지고 농사짓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최신식 농사짓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뭄이 들지 않더라고요. 물론 사막은 있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마사다 요새 그 바위 위에 있는 그 마사다 요새도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새벽마다 이슬이 내려. 이슬이 내리면 마사다 요새의 바위를 사선으로 쭉 파요. 크지도 않아. 무슨 라인처럼 물이 이슬이 떨어져서 물방울이 떨어지면 이슬이 모여서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서 마사다 요새 거기에 물이 고여서 거기서 로마와 항정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땅에 있는 물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그 물이 부족하면 하늘에서 충분히 내리는 비를 땅에서 다 흡수하도록 바위가 흡수하고 땅이 흡수하고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측량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매번 우리가 급하면 급한 환경 때문에 탈라고 하고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아이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의 내용을 보면 불순종이야. 불순종, 불신앙. 그래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라 사건, 만남의 추락의 사건, 반석 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매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면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고든 백성이 됐어요. 우리는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때는 다 은혜스러운 것 같던데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너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 너도 목이 뻣뻣하다.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남아야 되는데 남지 않았어요. 부를 받아도 은사를 받아도 외국에 같이 다녀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다가도 메추라기 고기가 이빨 사이에 찡겨 있는데 불순종해서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고기가 이빨 사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해. 감사하지 않고. 불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아. 외국을 갔다 와도 감사하지 않아. 사역을 받고 사역을 주고받고 하는데도 감사하지 않아. 매번 급한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때만 잠깐 회개하고 잠깐 불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도중하지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급하다고 해서 응답 받았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쏟아부치고 있는데 12살짜리 외국의 어떤 아이가 믿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 벽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다른 나라 사건이야 이거. 주님 이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을지어다. 어느 종의 목사님의 딸이야. 12살 먹은 딸.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 갑자기. 어? 어? 안 아픈데? 안 아픈데? 안 아픈데?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다 보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이 다 나가버렸어요. 간호사와 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갑자기 환자들이 막 뛰쳐나가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바깥 나가보니까 12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병원에 벽에다 대고 베름박에다 대고 손 대고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병원에 있는 사람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비상식량은 좋지 않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건 다 비상식량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에 불필요한 응급 상황이 자꾸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으면 저들은 죽어요. 또 다른 불순종, 또 다른 불신앙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죽잖아요. 계속 죽어요. 새로운 세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수준미달의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준미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응급상황 만들지 마시고요. 은혜는 마약과 같아요. 마약의 효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본성이 나와요. 본성이. 기질이 나오고 본성이 나오고 습관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불순종, 불신앙 이것들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해요? 또 응급상황이 되니까 또 회개하지. 모르고 다 떨어지니까 또 기도하지. 주님 어떻게 해요? 잘못해.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하셔. 하나님께서 이거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너가 기도해서 주는 거다.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에요?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증명하고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이 안 주실 수는 없고 울며 구하는데 밤새도록 처리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근데 생활은 불순종이야. 하나님의 손에 안 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그러면서 축복을 달래. 자기 마음대로 해놓은 거 축복을 달래. 신과 연단받고 고난당하니까 또 기도해 달래. 이거 여러분 응급상황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약속하신 것이 있다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내가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남들에게 없는 예민한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되고요. 육적으로는 다 부서져야 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몸뚱이를 굴리는데 얼마나 귀찮은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나도 그들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이 굳은 백성이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상황이 그러고 나도 툴툴거리게 되더라. 우리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도 받았는데 천국도 갔다 왔는데 목회자 가정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청년인데 우리 부모님이 누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능력의 시대로 집어넣어. 들이밀어. 가나안 땅 전쟁 너가 해야 돼. 너 가서 해. 들이밀어. 그러니까 모세는 막 그렇게 축복기도 해줬는데 여호수아는 불안한 거예요.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와서 1장, 2장, 3장까지 계속 모세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적들을 만나고 앞으로는 여러분 엄청난 순간이동이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텐데 우리가 그 능력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합시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